보통 훈련사들은 훈련을 하다가도 심장상해충이다, 심장상해충에 걸렸다라고 하면 훈련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 반려견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안 좋아지는 속도가 치료받는 속도보다 더 빨라지는 경우들이 있대요. 이 상태에서 훈련사라면 적극적으로 훈련할 수 없어요. 치료가 먼저. 그냥 이렇게 훈련 받는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 맞아요, 맞아요. 네? 씌워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칼이 좀... 칼은 조금 심게 심각한 편이고 나머지 개들은 지금 뭐 치료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약도 먹고 그러면은 낫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딱 이 상태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얘네들을 모두 다 분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적극적인 치료가 먼저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키우면 완치가 안 되고 계속 예방약을 먹이고 그럼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예, 모든 개들이 그래요. 네. 여쭤보고 싶어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네, 할 거예요. 저희도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입원 시켜야 될 텐데. 이 친구는 조금 이제 수술을 하다가 이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크다고 하더라고. 80% 정도가 죽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심한 거잖아요. 네. 일단은 힘들지 않게 이제 복수를 좀 빼주면서 좀 약을 좀 먹이고 있거든요. 작년 여름에 갔을 때 병원 갔을 때가 상기 말이었어요. 네. 복수가 차가서 병원 갔더니만 상기 말.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잘못될 경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될 것 같죠. 다시 될 것 같아서 근데 며칠 있다가 피를 엄청 토하더라고요. 여기 주유소 바닥에 피를 엄청 토하고 아 이제 금방 끝나 이제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태네. 예, 그러지 말고 보호자님 네. 괜찮으니까 저 안쪽에다가 네. 울타리 이렇게 쳐가지고 놔뒀다가 네. 이제 좀 한가할 때 이렇게 빼가지고 목줄 살짝 매서 네. 소변 이렇게 슬쩍 보여주고 왔다 갔다 살짝 움직이겠다가 들어가서 쉬게 하고 놀아주고 예뻐해주고 그게 나아요. 쿠션 예쁘게 깔아주고 네. 정말 죽을 때쯤 되면 저 집을 떠날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자체가 오염물이 돼요. 시체잖아요. 근데 그 시체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 가족이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그런 곳에서 그런 자기의 어떤 비루한 모습의 오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로 떠난다는 것을 알겠지만 인정하지 않을 거고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렇다면은 마지막 여행을 그렇게 떠나지 않게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